사랑합니다. 저희는 상록호텔 조리 지역전문학교 졸업하고 지금 대림대학교 재학 중인 11기 졸업생 기원상이고 한정민입니다. 저는 상록 12기 한양중반 졸업생 김은혜입니다. 커피반 졸업생 김민정입니다. 최세진입니다. 저는 졸업하고 1월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대림대학교 진학했어요. 저는 지금 그냥 대림대 재학 중입니다. 저희 둘 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대림대 재학 중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스타반으로 1학기 병행제를 하려다가 죄송해요. 애가 좀 아파요. 나가. 본가스시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 다시 일을 다시 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대회를 한 번 나간 거? 대회 후반기도 못 나간 거. 원래 두 번 다 나가고 싶었는데 하반기 상반기. 근데 한 번만 나간 게 조금 아쉬웠죠. 그게 제일 아쉬워.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제가 대회를 나갈 때마다 실수를 했거든요. 화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높은 상을 못 타는 거? 그런 것도 아쉽고 자격증도 더 많이 딸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미루다 보니까 못 따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전시로 나가서 은상. 전 둘 다 은상. 저는 너무 잘해서 진짜 만족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진짜 저 때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바리스타 1급 못 딴 게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제과제빵도 못 땄던 게 이제 좀 아쉬움이 크고요. 필기라도 좀 따놓을 걸 그랬습니다. 바리스타 2급하고 베이커리 위생관리사 땄었어요. 제가 캠퍼스 생활 같은 걸 해보고 싶어서 대학교 왔고 대학 졸업장이라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도 대학은 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일도 다니니까 교수님들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일 다녀서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니니까 좋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좀 힘들죠. 온전히 쉬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아야 두 번이니까. 일단 저는 한 가지 일을 다 끝내고 뭘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졸업을 하고 취사병 생각 중인데 학교에서도 군대 갔다 와서 취업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 하고 싶은 걸 배우러 오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배울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바리스타나 제빵 이런 거 학원을 다니면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위탁은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도 학교에서 연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학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랑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는 많았는데 더 많고 싶어요. 좀 고등학생 때보다 좀 자유로운 느낌이 크고 얽매이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상록 친구 선배들이 많아서 응. 학교에 적응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들도 좋아요. 친근하게 너무 잘해주세요. 진짜 와 교수님들만큼 좋은 게 없다. 진짜 응. 재료를 진짜 와우. 일단 제 최애 교수님은 박종현 교수님이시고요. 안 계셔? 네, 맞아요. 교수님들 다 재밌으세요. 조금 뭘 못해도 도와주시고 엄청 잘 도와주시고 거의 그냥 실습만 잘하면은 거의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좋아요. 박종현 교수님이요? 귀여우시잖아요. 야 박종현 교수님 모셔와 빨리 와요. 상업체반으로 오는 것도 아니 일이랑 학교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같이 하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우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산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학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리에 대해 배우기만 하고 그럴 텐데 이제 산업체로 오면은 일을 나가다 보니까 실전 경험도 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가장 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그냥 위탁 1년 다닌 것만으로도 자격증이 두세 개 이렇게 생기니까 신기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친구들만 와서 자기 배우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 거지 나 이도 저도 아닌데 나 그냥 학교 싫어서 여기 왔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친구가 가니까 가야 되겠다 그건 안 좋은 거 잘 생각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아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서 아 밑학이나 할까? 약간 이러면서 그럴 생각으로 모시면은 고3 때 공부할 시기도 놓치고 여기서 제대로 된 경험도 못 쌓고 오히려 그냥 시간만 날리게 되죠. 네, 저는 꼭 하고 싶다, 여기서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밑학 하고 싶으면 꼭 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